자, 3-2 지역방어인데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네. 리차드슨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에서 따낸 볼을 안쪽이 잡아냈어요. 하지만 김선영, 자, 뜁니다. 김선영. 헤이지 제자카. 그렇죠. 바로 이것이 SK 농구고요. 지금 지역 방어 원주 농구도 1, 2쿼터에 이 맛을 봤거든요. 그렇죠. 역시 그 지역 방어라는 것은 약점도 있지만 리바운드 잡았을 때 어떤 속공이 용이하다는 점이 이제 지역 방어의 장점인데 지금 바로 이제 SK가 또 성공을 지역 방어를 통해서 하네요. 리사드스. 자, 지금 김우성과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달리는 김선영. 김민수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1, 2쿼터부터 반대로 되나요? 지금 SK가 수비전 지역방어를 바꾼 이후에 두 번의 어떤 수비 성공을 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수의 눈빛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헤이즈. 헤이즈 내줬고요. 막상호 사이드 깨끗해요. 자, 이렇게 흐름과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농구가. 이제 11점 차 앞서고 있는 농구. 주경민 치고 들어갈 때 박승희의 파울, 두 번째 파울입니다. 앞손에 세 명, 뒷손에 두 명 쓰는 이 지역 방어는 두 팀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호요. 자, 볼 돌리네. 아주. 자, 주경민. 주경민 돌아서면서 뱅크샷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헤이즈가 잡아냈습니다. 헤이즈 또 뛰어요. 저 또 속공 찬스죠. 내줬고요. 박승희. 헤이즈. 하지만 이 찬스를 가로채기. 아, 지금은 코너로 빼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욕심을 부렸어요. 리차드슨 성공. 리차드슨 선수 오늘 컨디션 좋죠. 그 좁은 사이를 돌파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고. 그렇죠. 지금 헤이즈 선수가 지금 코너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사인을 냈는데 뭐 이런 장면 좋아요. 자, 본인들이 또 인정을 하고. 분명히 헤인즈가 들어가다가 빼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배합들을 잘 본인이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위험했는데요. 김민수 사이드로 뺐어요. 김선영 파울 되면서. 자, 지금 김선영 선수는, 아, 김수성의 파울인가요? 그러면 김수성의 파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선영 선수의 슛 이후에 지금 헨리 선수가 날라 들어가면서 리바운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선영 선수의 파울이 나왔네요. 김선영 선수는 조금 전에 항의를 했는데 본인의 3점슛 던질 때 안재욱 선수가 팔을 치지 않았냐라는 항의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헤이즈, 헤이즈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민수의 파울이네요. 김수성과 리바운드 다툼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두 번째 파울. 자, 굉장히 치열하죠. 아직까지 13점을 앞서가고 있는 원정부. 자, 지금은 다시 이제 맨투맨으로 지금 SK는 수비를 바꿨어요. 주경민, 리차드슨, 박승희와 1대1. 리차드슨 안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박승희, 김선영, 김선영의 3포인트 돌아나옵니다. 자, 루즈볼 두경민 잡았고요. 자, 흐름은 조금 탔는데 여기에 이제 양념 결정털 한번 들어가주면 이게 그렇죠. 그게 풀릴 텐데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안 풀리네요, SK가.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면에 안재욱. 공격 시간 5초. 안재욱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민수 잡아냈습니다. 자, 원주 동부도 리차드슨 선수 공격 외에는 본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슛조차가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뻑뻑해요. 헤이즈 골밑 성공. 김민수의 어시스트 좋았고요. 이제 다시 11점 차. 자, 일단 SK는 분위기를 조금씩이나마 가져가고 있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원주 동부는 조금 더 도망가려면
1쿼터처럼 수비의 어떤 그 성공 이후의 어떤 속공 득점 아니면 그 골은 내려가기가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경민 들어갈 때 박상호의 파울. 박상호는 첫 번째 파울입니다. 아 그렇게다 보니까 지금 월드동부에서는 외국인 선수 교체를 쓰네요. 저 사이먼 선수가 지금 나오죠. SK에서는 박승이 빠지고 박형철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심스가 없는 헤인즈 선수가 사이먼과 또 김민 선수가 김성인데요. 이 높이에서의 어떤 우위 괜히 또 재밌어지겠네요. 두경민 짧아요. 헤인즈 또 달려요. 뒤에서 안재욱 파울. 아 지금은 유원 파울로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유원 파울이죠.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게 지금 속공에서 레이업이나 덩크 스텝을 일단은 밟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헤인징의 자유투 하나 그리고 SK 공격권 이제 한 자릿수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슛이 정말 본인도 지금 본인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요.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이 쿼터 처음 출발했을 때 그 분위기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 들어갔어. 자, 드디어 이제 12번째 만에 이제 슛이 하나 들어가네요. SK는 오늘 김선영이 3점 접촉에 이러면서 8점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8점으로 좁혀진 것도 의미가 있지만 드디어 이제 3점포 하나가 물꼬로 텄다는 것이 그렇죠. SK로서는 정말 확 말라있는 그 사막에 단비를 뿌려주는 그런 어떤 정말 예 좋은 3점슛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지금 원정과 공격이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3쿼터 들어와서 거의 4분 동안 2점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데이비스 밑에 롤링 한 말이에요. 롤링 와서 근데 디네이 해 주지 마. 야 정훈아 한정호 너네 하이 올라와. 그 다음 나서 타바 너 주고 어? 다시 하란 말. 그래 정훈아 빠지고 데이비 올라와. 지금 와봐 지금 와봐. 자 열이 됐겠지 그지 봐봐. 자 볼 됐겠지 그지. 그 다음 경민이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2대2 하면서 데이비 보라고 포스 볼을 좀 줘. 안 됐을 때 이렇게까지 보란 말이야. 야야 그 다음에 야 봐봐 우리가 공격하고 세트 넣고 빨리 백포스 해야 돼. 속공 좀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끊어주란 말이야. 속공 오래는 게 아니고. 야 집중해. 자 역시 김영환 감독은 그 공격에 대한 공격이 지금 4번여 동안 지금 이득점에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공격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고 또 트랜지션 속공을 주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네요. 네. 김선영의 3점 슛. 자 이제 한 자릿수로 쫓아오는 SK. 3쿼터 분위기는 SK인데 자 이 작전 타임 이후에 또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 아니면 SK가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지금 원정부 공격이 3쿼터 들어와서 유난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정부가 1쿼터, 2쿼터보다 3쿼터가 지금 무려 10%대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단조로운 공격. 한 선수에게 뭐 리차드슨 선수에게 그동안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제 사이먼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안재욱의 석점. 아, 지금은 수비 움직임보다는 볼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말이죠. 와이드 오프 찬스가 완벽하게 났죠. 다시 11점 차. 김선영. 박상호! 박상호 터지네요! 자, 그 봐요. 하나 들어가면 선수들의 그 흐름과
또 좋은 기운, 또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비가 있어도 들어갈 때는 뭐 들어가거든요.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던지면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정원. 밤에는 지금 원정 공격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유래영 블록! SK웅조! 박상호 파울! 야, 이번에도 유원 파울이에요. 자, 지금 계속해서 자, 박상호 선수의 3점슛 두 번째 3쿼터 두 번째 3점슛이었죠. SK가 이번 유원 파울을 잘 살려낸다면 자유투 성공하게 되면 7점 차, 다음 공격 성공하게 되면 최소한 5점 내지 4점까지 좁힐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박상호 선수가 속공에서 어떤 파울을 얻었기 때문에 아! 하나 안 들어갔다가 너무 이렇게 그 제스처라든지 스스로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플레이 생각하면서 역시 분위기는 SK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건 원이 동부예요. 그렇죠. 8점 차 헤이즈 가볍게 성공한다. 그렇죠. 헤이즈 선수가 이렇게 잡자마자 흔들어서 짧게 이렇게 하는 일대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이먼 그 전에 파울이네요. 그 전에 파울. 노 바스켓. 슛 속에 전에 파울을 지금 심판하는 김민수의 세 번째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SK는 팀 파울에 들어갑니다. 아, 요때 파울이네요. 네. 손을 잡았네요. 아, 요때 잡았어요. 예. 네. 올라가기 전에. 공격 시간은 17초 남아 있고요. 사이먼이 외곽을 잡아서 주경민에게. 윤호영, 안재욱, 한정원. 한정원 들어가지 않았고요. 천앤볼 누가 잡나요? 박형철 잡았어요. 앞으로 김민수 치고 들어갑니다. 커딘 박상호. 상업차. 자, 선수들이 이제 SK 특유의 십바람나는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잡은 이후에 선수들이 지금 SK 원동부의 김현동 감독은 실책 나왔어요. 턴오버나 속공을 주지 말자, 트랜지션을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원동부는 지금 수요 성공도 안 되고 턴오버 나오고 공격에서 수비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박성훈 선수가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주동부는 지금 3쿼터 들어와서 5분 50초 동안에 5점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비효율적인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구라는 건 흐름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쿼터마다도 굉장히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그 농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1쿼터는 완벽하게 이제 그 동부의 분위기였고 3쿼터는 또 완벽하게 또 가져오는 SK의 분위기인데 3쿼터 득점만으로 보면 16대 5예요. 김민수, 헤인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김민수와 박승희가 리바운드 따낼 수 있었는데 윤호영 돌아다운 주경민. 김수선 스크린 걸어줬고요. 리차드슨. 아! 아하, 지금 여기서 박상호 만약에 파울이면 박상호 파울 트러블인데요. 아, 김 박상호 선수는 파울이 아니고요. 아니, 두 개. 괜찮습니다. 네. 아, 밀었네요. 백도어 플레이는 안재욱 잘 봤던 리차드슨이었는데요. 팀 파울이기 때문에 안재욱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안재욱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하트 실패. 다섯 점 차. 헤인즈. 자, 에스테는 막 김선영 안 들어가네요. 전에 볼 김선 윤호영 잘 맞고요. 바운드 패스 안재욱 빠르게 갑니다. 김주성 파울이네요. 자, 지금도 SK로서는 파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원동보는 일단은 파울을 얻어내면서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말이죠. 자유투를 또 얻었습니다. 김주성의 자유투 중에 김주성 오늘 현재까지는 4득점. 자유투 성공률 시즌 69%. 하지만 첫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김주성 선수가 자유투를 뱅크샷 백보드 맞추는 슛을 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부터 보여주고 이번 거예요. 시즌부터 네. 이제 그 목표를 다 정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하트 성공. SK에서 이제 문경 감독이 한번 끊어주네요. 다시 한번 또 분위기 추스리고 가자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1초. 어쨌든 SK로서는 굉장히 15점의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말이죠. 지금 접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는 거죠. 48대 42 이제 6점 차. 먼저 뭐 3쿼터의 득점이 영 좋지가 못합니다. 소리에 심스랑해. 저 어쩔 수 없어. 고맙습니다. 에런 좀 쉬고. 자, 그냥 해. 민수. 멀리 잡지 말고. 여기서 잡어. 심수. 헐. 같이. 여기. 경찰이. 경찰이. 이어. 안에 있어. 야, 수비는 다운인데 아까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사람이 여기 와있어야지, 와있어야지, 이거 와있어야지, 와있어야지. 타이트하게 해줘, 여기 타이트하게. 미소 괜찮지? 야! 에이! 미쳐놨음! 에이! 지금 스토리 2! 이제 SK는 헤인즈에서 심스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많이 뛰어졌고요. 뭔가 이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이제 높이에서도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리차드 선수가 있는 원주 동부 물론 뭐 김윤 선수가 있긴 하지만 심스 선수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다시 한번 시도해볼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공격. 박상호 바로바로 더블팀 가네요. 그렇죠. 지금 원동과 지역방어 로테이션 움직임 좋기 때문에 지금 패스가 느려요. 박형철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득점의 볼 윤영이 잡아냈습니다. 자, 역시 그동안 원주동구는 잘 됐던 지역방어가 지금 또 하나 성공했네요. 리차스 속점 던지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영 리바운드. 자, 지금은 심스 선수가 올라서 피켓을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좀 더 인사이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상호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리차드슨. 아, 공격권은 SK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리차드슨 선수가 과감하게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심스 선수 앞에 두고는 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리차드슨 볼을 흘리고 말았어요. 흘렸어요. 본인이 흘렸어요. 예.
원정부 선수 교체해주는데 사이먼이 들어오고 리차슨 시계하고 그리고 윤호영 시계하고 김종범이 들어왔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분 3초. 그러니까 SK는 박형철 시계하고 주의정이 들어가고요. 자, SK는 이제 베테랑 주의정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세영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 그럴 수 있겠죠. 가담을 할 수가 있겠죠. 김희수 막혔어요. 사이먼이 높긴 높습니다. 네, 지금은 뭐 슈플락은 아니고요. 라페스 그 심세게 심스 맞나요? 네, 네. 심세게 패스하는 부분이었는데 보시죠. 아, 패스하는 거였네요. 네. 볼이 아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김선용의 석점! 자, 김선용 선수가 이 3쿼터에 3점 2방. 박성호 선수까지 지금 3개가 지금 터지거든요. 이제 점수는 3점 차. 사이먼! 사이먼이 하나 해주네요. 자, 원주동부터 오랜만에 원활한 모습. 이런 공격들이 원주동부도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선영 반대편 길게 박상호. 자, 가로채기 사이먼 아웃 넘버 사이먼이 올려줬고요. 박지원 열렸죠. 아, 쏘지 못합니다. 김주성, 김주성의 석점 안 들어갔고 허웅이 따냈습니다. 김정범 또 안 들어가요. 공격권 원주동부. 자, 3쿼터에는 오히려 이제 SK가 3점포였던 감을 잡았고요. 원주동부가 외곽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쉽게 또 터지진 않죠. 사이먼, 사이먼, 사이먼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4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2대 45 다시 7점 차. 점수는 뭐 4쿼터의 마지막까지 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3쿼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정이 던져보는데요. 주의정의 석점이 꽂힌다. 2점인가요? 2점 슛. 오호호호. 지금 아, 지금 카운터 인정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6점 차로 지금 쫓아오는 SK인데 일단 어쨌든 3쿼터는 SK의 어떤 반격이 굉장히 무서웠던 3쿼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사이먼. 네. 자, 잠시 후에 양 팀의 승부 4쿼터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학생 체육관입니다.